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장자카 비평 2-2단원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어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앞단원이었던 음운 파트보다는 암기의 중요성이 낮은 건 아니지만 이해의 중요성이 좀더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1단원은 암기 많이, 2-2단원은 암기 플러스 이해가 좀더 많이. 조금 간단히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일단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요표 하나입니다. 이거는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견문장이 있고 헌문장이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견문장 안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 안에는 이러한 종류, 아는 문장 안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왜 헌문장이라고 하는지, 왜 견문장이라고 하는지, 이어진 문장에는 왜 이렇게 종류들이 다양한지, 각각의 종류들은 어떤 의미인지, 해당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헌문장은 견문장과 같이 보면 주어와 서술의 관계입니다. 즉,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번 나타나면 헌문장, 두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한 문장으로 볼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래서 주어는 나는, 서술어는 먹는다입니다. 그러면 헌문장인 겁니다. 자, 견문장으로 가볼게요. 나는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 찾아볼게요. 나는 서술어 찾아볼게요. 먹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있잖아요. 어디를 갔대요? 화장실을 갔다잖아요. 갔다가 이쪽 갔다. 그럼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주어가 동일하게 나는 있는 것은 똑같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두 번이잖아요. 밥을 먹고 나는 화장실에 갔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이렇게 두 번이죠? 두번 나타나는 것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럼 이제 헌문장은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견문장 종류에 이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뭐냐? 자, 이렇게 볼게요. 간단하게.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A와 B. 그러니까 두 문장이 있는데, 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는 문장은 뭐냐면, A가 있고, 가운데 B가 들어가고 끝에 A가 들어가는 겁니다. A, B,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A, B, A, B,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간단히 볼게요. 방금 봤었던 나는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다. 나는 밥을 먹고 부분이 A, 화장실을 갔다라는 부분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A, B 관계가 대등하냐? 밥을 먹고, 물론 먹어서라고 했으면 이제 종속이 될수 있는데, 밥을 먹고니까 먹고라고 하는 문장과 나열이죠. 화장실에 갔다라는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대등이라고 하고, 자, 종속까지는 간단하게 볼게요.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 그럼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쓴 거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종속이라는 겁니다. 조건인가죠, 방금. 그다음 아는 문장은 종류가 조금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 B, A가 있는데 요 B 부분 있죠, B 부분. B 부분이 명사절, B 부분이 관용절, 즉 명사로 쓰이느냐, 관용으로 쓰이느냐, 그다음 부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두 개, 인용절,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인용, 요게 서술어. 그래서 서술절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자체가 좀 특이한데 주주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